나 뒤로 보세요. 자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년 만에 우리가 네? 모인 이유는 아시안 드림컵이 또 이제 상해에서 꿈을 주는 정말 축구죠. 이번에도 저희 멤버들 같이 축구하는 거예요? 자,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선수 선발전인가 보다. 이번에 진짜 다이너믹으로 하고 싶습니다. 저 정말 그녀의 본질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슛은 저 무지하게 빠른 친구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. 자, 보세요. 작년 영상이니까 작년 영상 안 나왔어요. 작년 거예요 혹시? 진짜 보니까 이건이 안 됐다 이거. 네. 저렇게 형편 없을 줄은 몰랐어. 아, 김종국이가 처음으로 멱살 잡고 들어가네. 들어가. 박종환 선수 대신. 무슨 중간이야? 와, 나이스. 중간이야. 야, 저 찬스를 줬는데. 아, 저 좋은 찬스. 아, 그 정도. 아. 아. 한번 해보려고 계속 내가 뭘? 그걸 하다가 저 실수한 거예요. 원래 저러지 않아요. 원래 저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. 아, 왜 왜 이렇게 못해 준 거야? 기가 막히다. 기술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선수였는데 정신적인 준비가 덜 됐어. 정말 대단하다.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? 그래서 오늘 먼저 박지성 선수가 주장이 돼서 러닝맨 멤버들 중에 함께할 팀원을 고르십니다. 저희가 임의로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그 운동 능력이나 축구 능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A랭크부터 D랭크까지 정리를 했는데요. 우선 C랭크에서 한 분 뽑아주세요. 야, 얘기해요. 여기 C랭크잖아요. 예. 눈 감고 뽑아주세요. 아, 야! 눈 감고 뽑아주세요. 아, 야! 야! 정말 잘 살았어! 야, 야, 석진이 형 결국 이렇게 되구나. 아, 야! 자, B랭크에서 한 분. 아니야. 그냥 발톱만 보여줄게요, 발톱. 발톱. 이거 저기 맨날 작은 신발 신어서 그래. 발톱 야, 축구 좀 하냐면 돼. 맨날 작은 신발 신어서 그래. 발톱 야, 축구 좀 하냐면 돼. 발톱 잘 맞았다! 예! 클럽 갔다 실에 밟혀서 그래. 실에 밟혀가지고. 자, 이제 A랭크에서 한 분만 뽑아주세요. 네. 야, 둘이 눈 감아라. 제가 가야죠. 눈 감아. 아니, 뭐. 감아, 눈 감아. 눈 감아. 이 정도는 뭐. 한 분을 그냥 잔인하게 확 뿌리치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. 아, 그렇게 못되게 만들지 마요. 왜? 자. 자, 하겠습니다. 네. 그렇지, 너무 좋아. 그래, 재석이 오는 게 낫다. 재석아, 확 미쳐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좋았어.
잘 됐어! 아, 얘 잔소리 잘 됐어! 안 돼. 아, 내가 좀 진짜 폼을 좀 바꿔줘야 될 게 있었거든요. 아, 진짜 왜 지성이 폼을 잡고! 그래서 안 뽑았어요. 그래서. 아, 그럴까봐. 아, 내가 좀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팀 박지성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